오늘은 1월 11일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알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그 어떤 씨앗보다 작은 씨앗입니다. 31절을 보니까 그 씨앗은 작다. 그런데 32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기면 그것이 성장을 하는데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앉아서 쉴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미약하게, 미미하게 시작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해져서 전 세계를 덮을 것이다. 온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 시작은 미미합니다. 약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비난도 하겠죠. 그런데 신앙으로 살다 보면 그 신앙의 역사가,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 나라도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과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늘 작은 존재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크고,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나가고, 나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훨씬 더 크고, 나는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가는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진짜 평가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과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작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점점 왕성해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 평가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들의 인생 싸움인데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면, 복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7절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가끔가다 돌풍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주위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 그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기후가 따뜻한 기후다 보니까 바다에서 또 따뜻한 기후와 만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이 발생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항해하는 가운데에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그 돌풍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광풍과 같은, 돌풍과 같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돌풍을 만날 때, 광풍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지금 배에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알지만 그들은 다 구원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돌풍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믿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그 믿음을 붙들고 이겨내길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돌풍이 불고 제자들은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무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게 있어요. 아니 돌풍이 불고 바람에 불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이 온전히 신뢰했다는 건 100% 120% 그 이상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다는 건 나는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뿐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고민은 잠깐, 평안은 오래. 이게 맞죠.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할 순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할 순 없어요. 안 두려워할 순 없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잠시 동안 스쳐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잠깐 맛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평안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배에서 떨어져서 바닷속에 빠져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즉 두려움의 본질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웬만한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네가 죽어도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야. 그러므로 이 복음을 끝까지 신뢰하는 분들은 웬만한 어려움들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얘기해요. 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자면 제자들에게 실망한 것 이전에 제자들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기대요? 웬만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지. 이 제자들이 웬만하면 두려워하지 않겠지. 나와 함께 하는데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질책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웬만하면 믿음으로 이겨라. 이게 기대하는 바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웬만한 두려움들은 극복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